green plastic watering can for a fake Chinese rubber plant. 영국의 록밴드 라디오헤드가 음울하게 노래하는 가짜 플라스틱 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플라스틱 트리와 흙, 물뿌리개 그리고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도 다 가짜라고 넋두리합니다. 노래처럼 우리는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인이 선거 유세장에 갔습니다. 피켓에 풍선에 그려진 유령들의 모습 부적처럼 들고 흔들며 신명이 나서 굿프리도 한다. 떠드는 자의 말의 성찬이 듣는 자보다 더 무책임하다. 마치 하느님 같은 선심을 듣고 나니 시인은 점심에 제 돈으로 소주 한 잔 사 먹은 게 억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묻습니다. 인생은 유령들의 잔치인가?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편법과 반칙이 뒤죽박죽 엉키는 초유의 이번 선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35개 정당이 몰려서 길이만 50cm에 이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면 법 위반일 수 있다는 선관위의 경고도 소용없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선거대책위와 공동출정식을 가졌고 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공동선언식을 했습니다. 이제 유세도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선거제도는 왜 바꿨습니까? 그런가 하면 더불어시민당은 선관위에 낸 공약이 논란을 빚자 민주당 공약을 베꼈다가 또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성씨부터 다르다며 정치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며 개인의 가정사까지 덜먹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교훈집 탈무드에 머리 둘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법이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른 쪽 머리가 뜨거워지면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둘이랍니다. 그렇다고 이 정치판에 뜨거운 물을 부어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원칙도 염치도 없는 이 모든 선거판의 출발점은 바로 선거법 개혁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어둠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정책 대결과 정권의 중간 평가는 실종된 채 어떻게든 표들 국리에 난무하는 선거에서 눈 부릅뜨고 바로 볼 사람은 유권자뿐일 겁니다. 4월 2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였습니다.